Times. 이제 우리 웨이트 릴리프의 뜻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티 버즈비티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릴리프라는 게 그 뭐 안심시키다 뭐 이런 뜻도 있잖아요. 구하다 뭐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 이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게를 예. 무게를 구하는 거야. 예. 혹시나 무게가 줄어들까 봐. 그래서 무게를 확보하는 거야. 처음에 구멍을 뚫어놨다가 어느 정도 무게가 안 나오면 그걸 뭘로 메꾸네. 다시 메꿔. 기본이 이제 그 뚫려 있는 거를 기본으로 해놓고 야 무게가 안 나오는데 메꿔. 메꿔. 그게 웨이트 릴리프가 예. 아닌가? 아닌가. 아, 왜냐하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웨이트 릴리프 9홀이었는데 4.15kg. 예. 이번 시간에는 논 예. 웨이트 릴리프인데 3.92kg. 그럴 거 웨이트 릴리프를 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런 거 있잖아. 야 이게 감기에 좋아 이랬는데 그 의미가 감기가 낫는데 좋다는 건지 감기 그게... 바이러스한테 좋다는 건지 약간 이런 개념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웨이트 릴리프가 예. 무게를 줄여서 사용자들을 릴리프해 주는 건지 예. 아니면은 무게 자체를 네 예. 릴리프를 해주는 건지 예. 이거는 뭐 하여튼 깁슨의 이 웨이트 릴리프라는 말이 하도 우리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얼마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억하심장이 많으면은 예.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웨이트 릴리프라는 말 들어간 애들 중에 4kg 안 되는 애를 본 적이 없어. 이게 웨이트 릴리프라는 말 이제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네, 다른 네.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차라리 그냥 9홀 네. 뚫었다고 그냥 하든가. 아니 그냥 워닝 무겁습니다. 이렇게 아 워닝. 아, 웨이트 워닝. 워닝 무겁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그게 낫지 않을까. 예. 개조심 같은 걸로 예, 예.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조심 같은 걸로 바꿔달래. 좀 바꿔주세요. 무개조심 아니야. 약간 좀 문구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네요. 자 지난 시간보다 가벼워져서 좋은 모델 레스폴 커스텀샵 리슈 시리얼 넘버 000978 이게 68이죠? 68 네 맞아요. 68 레스폴입니다. 네. 지난 시간이 기본 레스폴 커스텀이었고 이번 시간 68 레스폴 커스텀으로 지금 또 멋진 외관 이건 에보니 단일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10% 할인가 759만원 지난 시간보다 약 할인가격이 좀 14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더 올라왔어요 가격대가. 가격 릴리프구나. 가격 릴리프. 가격을 구원했다. 네.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100cm 무게는 논 웨이트 릴리프로 3.92 두께는 지난 시간이 이제 50에 53이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48에 51. 이게 모델마다 다 달라요. 세부 세부 배가 나오긴 나왔는데 네. 엄청 조금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그 비율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게 네. 지난 시간에 50에 53, 3mm 차이 나잖아요. 네. 이번 시간에도 그 mm 차이는 똑같아요. 네. 근데 48에 51입니다. 아, 그러니까 나온 만큼 배가 부른 정도는 똑같은데 그 두께 자체가 그 상태로 줄어든 거죠. 네, 그래서 기타마다 뭐 어떤 단일 규격이 있는 게 아니고 뭐 다 다르니까 네.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 어떤 착용감이라든가 연주감, 무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니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뭐 저희가 지금 스펙 중에 갑자기 이걸 딴 걸 말씀드리는 게 좀 웃기기는 한데 보면은 최근에 썼던 것 중에 그 뭐 레스폴 같은 커스텀이지만 4447도 있었고요. 단일 43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튀어나온 거 아치 탑이면 보통 3mm만 올라가긴 하는데 또 더 긴 것 더 기본 두께 자체가 네. 4851도 있고 5053도 있고 4347도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자, 12프레트 뒤뚤레는 79mm로 뭐 적당한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탑은 투피스 플레인 메이플 탑. 바디는 원피스 마호가니에 웨이트 릴리프 들어가지 않은 모델. 니트로 셀룰로스 글로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솔리드 마호가니 5cm 68 미디엄 C쉐입 넥입니다. 클러스는 와플백 헤드머신 네. 들어가 있고요. 딱 와플 기계처럼 생긴 네. 예쁜 헤드머신입니다. 돌아와서 나일론 너트의 42.85mm 너트 너비 가지고 있어요. 지판은 솔리드 에보니, 지판 공열반 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2 미디엄 점버 프렛에 68 커스텀 암버커 두 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490R, 498T였죠. 2볼륨 2톤, 3A 픽업 셀렉터, ABR, 스탑버 테일피스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자, 그럼 사운드 들어볼까요? 자, 요거 더 우렁차, 전부 시간보다. 맞아요. 우리가 아까 네. 같은 볼륨으로 해보니까 출력이 좀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조금 줄였어요. 네.
마샬이고요. 듀얼리스트. 소스틴. 어. 소리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나와 있는 느낌이네요. 지난 시간보다. 레드 락이고요. 멋진 사운드입니다. 마샬 게인. 역시 마샬 게인이겠죠. 계속 치고 싶어. 네. 마샬 게인으로 놓으면 계속 치고 싶어. 그렇습니다. 게인 톤 자체가 역시나 화끈하고 네. 아주 인상적인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네. 반주를 쳐서 들어보겠습니다. Yeah. 잘 들어봤습니다. 이게 더 튀어나오고 좀 더 얌전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네. 튀어나오는데 뭔가 사운드가 막 더 포악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전반적으로 출력은 큰데 밸런스는 더 플랫한 느낌이에요. 예. 네. 그래서 좀 그래서 이펙트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되게 괜찮은데 가운데다 놓고. 그렇죠. 막 둔하고 무겁고 이렇진 않아요. 아, 근데 너무 미국 소리 난다. 저 미제예요, 뭐 이런 것 같아. 아, 그렇죠. 네. 미제예요. 미제. 네, 선생님 더불어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Made in USA 드리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블랙 골드, 이번 시간에 Made in USA. 지난 시간에 국물 맛이 찬 깁슨 이렇게 드렸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모 여기 국물 넉넉히 주세요. 넉넉히 주세요. 양이 많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자, 스쿼드 해볼게요. 얌전하게 양이 많으니까 안 짜고 좋네요. 아, 네. 전에 맞아요. 좀, 저 앞에 건 좀 너무 좀 양념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았어요. 자, 스쿼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4, 네.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79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2, 편의성 17, 디자인 17 해서 총점 80점. 오호. 평균 점수는 79.5. 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78.5에서 평균이 1점 올라왔네요. 선생님 사운드 점수만 1점 올라왔고요. 저는 사운드가 2점 올라온 대신에 가성비가 1점 떨어졌습니다. 아, 14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싸요. 네, 그리고 뭐 편의성과 디자인은 뭐 16, 17 언저리에서 계속 비슷하게 포진이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 그 시리얼 넘버 70점대 후반에서는 100만 원의 1점인가보다. 올라갈수록 이렇게 점점 변동폭이 그렇습니다. 79.5 나왔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868만 원, 870으로 또 가격대를 올려봅니다. 81.5?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가격이 또 110만 원이 올라갔어요. 자, 다음 시간 57입니다. 57. 또 상징성이 또 있는 연도죠. 네, 57 레스폴 커스텀 리이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깁슨의 점입가경 경 시리즈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